4G LTE보다 70배 빠른 5G 기술이 이제 곧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빠른지 느낌이 잘안 오시죠?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단 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임찬종 기자가 바르셀로나 MWC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MWC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가상현실, 즉 VR 체험관입니다. VR 콘텐츠 용량이 커서 영상이 저장된 장치와 유선으로 연결된 상태에서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LTE보다 70배 이상 빠른 5G 시대에는 저장 장치가 없는 곳에서도 VR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선으로 연결된 상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VR 콘텐츠도 5G 기술이 상용화되면 무선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홀로그램, VR, AR, 산업용 IoT 등을 실제 이제 무선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들이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5G 기술이 필요합니다. 운전을 제어하는 중앙 컴퓨터와 자동차가 교통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통신 지연 시간이 짧은 5G 기술이 없으면 급한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The network need to control the cars within milliseconds. So the latency must go down to, let's say, 4 or 5 milliseconds. And that is not achievable by today means with LTE, for example. 최근 5G 기술 시연에 성공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2020년부터 5G를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유럽과 일본 기업들도 5G 기술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SBS 임찬종입니다.